강화읍 관청리 언덕 위에 자리한 대한성공회 강화성당. 화려한 단청이 돋보이는 전통 목조 건물로 겉모습은 성당이라기보다 오히려 불교 사찰에 가까워 보이는데요. 강화성당은 오늘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한옥성당입니다. 성당은 배 모양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배의 선수 부분에는 외산문과 내산문이, 중앙에는 성전이, 그리고 선미 부분에는 사제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강화성당의 가장 큰 특징은 서구교회와 한옥의 건축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. 외관은 한옥 구조인데 반해 내부는 서양식인 바실리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또 성당 곳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성당과 한옥의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성공회의 선교 정신이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토착화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모든 그 형태나 재료나 모든 그 양식은 우리 전통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공간의 성격이나 또 상징성은 서양의 바실리카 교회 건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뭐라 그럴까, 토착화라 그럴까, 서양 건축이 우리 한국 건축의 양식을 통해서 충분한 교회 건축의 내용을 잘 수용하고 있는 점이 이 강화성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초기 성공회 선교사들의 토착화 노력으로 탄생한 강화성당. 바로 이곳으로부터 성공회 신앙은 빠르게 성장하며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.